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오늘은 마라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뿅뿅. 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운이 가위입니다. 김여운. 이거 뭐지? 단무지. 이야, 마라탕. 홍차, 비홍차. 꼬마로 가지 탕수육.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먼저. 가지 가지 하네. 잠깐만. 오, 가지의 재발견이다. 이야, 이런 가지라면 맨날 먹지? 가지를 막 먹으면 그 따끈따끈한데 이 튀김옷 맛이랑 소스가 굉장히 새콤달콤하거든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최고다. 꼭 드셔보세요. 야, 야. 꼬바로우도 한번 먹어보자. 쌀 튀김옷이 끝내줍니다. 와. 마라탕. 아, 진짜 맛있다. 먼저 한 입 드시죠. 먼저 드세요. 아, 암냠냠냠. 이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 뒤에는 팽이버섯 이렇게 꽉 채웠어. 탕수가지는 고기 대신에 탕수... 아 뭐야, 뭔 소리야. 고기 대신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와, 괜찮다.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 얘 빙홍차. 짠. 학교에서 마라탕 나왔는데 너 맛이었어요? 어디 마라탕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 똑같은 이름이 마라탕인데 맛이 달라요. 많이 달라. 인정? 어, 인정. 이거 너무 오래된 드립이었네. 와. 한 입 드세요. 냠냠냠냠.
갑시다. 야, 안 말아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음에는 건더기를 좀 덜 시키고 밥을 더 말아서 먹어야 되겠다. 김치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냥 라면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사골 베이스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충북대 정문에 있는 로충칭 거기 먹었을 때는 약간 와 이게 중국 음식이구나 하는 중국 느낌이 빡 났잖아요. 되게 강렬한 무언가 그거 같 그냥 약간 라면 국물인데 마라 향이 나는 라면 국물 같은 느낌? 많이 먹어요. 자기 가지 좋아하잖아. 가지는 참을 수 없지. 흐른다. 국물 흐른다. 조심조심. 잘 먹을게요. 탕수 가지 가지라 먹기 무서워 대리 만족한다. 드셔보세요. 제가 가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가 가지거든요. 맛있어. 가지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컨셉 노란색이라고요? 맞아요. 그런가? 눈썹 정리하셨나요? 깔끔해. 아 이거 예전에 그 광고 촬영 하나 있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정리해주셨어요. 이쁘지 않나요? 꼬바로우는 탕수육 같은 건데 돼지고기를 찹쌀 반죽에 튀겼어요. 약간 좀 고기를 얇게 해서 튀긴 튀김 요리인데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마라탕이랑 꼬바로우랑 탕수가지를 먹어봤는데 진짜 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 탕수가지 꼭 드셔보세요. 강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